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우리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도 하나 좀 드시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맛있네, 이게. 유기농. 맛도 있네.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속 굉장히 불편하시죠? 2분 전까지. 매우 편안합니다.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매우 편안. 네.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유기농 양배추와 브로콜리 진액이 들어있는 이즈비 맛집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까지만 좀 교보제로 활용해 주시고. 네. 게스트나 이 고태보 센터장한테. 아니, 센터장이 그냥 드린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나 정도는 뭐 내가 몸을 맞춰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도. 아, 속 편해. 나 속이 너무 편해지니까. 저는 다시 안 갑니다. 어디요? 토일렛. 네. 화장실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자동차. 네. 자동차가 좋다는데. 연초부터 하도 너무 좋다는데. 네, 뭐 잘 팔리고 뭐 설설설설 없어서 못 팔고 뭐. 네. 좋다는데. 자, 이제 그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센터장님. 네, 오늘 뭐 그냥 제가 준비한 거 그냥 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왜냐면 뭐 처음에 김프로님이 저한테 나오라고 하셨을 때, 네, 그냥 자동차를 좀 크게 한번 봐달라. 네. 그 왜냐면 뭐 이 저도 보니까 최근에 그 후배들이 나와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현업에서 이제 떨어진 지가 3년 됐기 때문에, 네, 디테일한 얘기는 뭐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전화를 했지. 예. 네. 아, 한번 나와봐. 아, 형님. 준성이하고 진우하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나가야 돼. 나와야 돼. 자, 일단 자동차 주가 안 간다고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18년도 상반기 때 이제 센터장 되면서 자동차를 내려놨으니까, 네, 벌써 이제 한 3년이 됐는데 그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네. 제가 전성기 때가 차화정 때였어요. 네. 그 생각해 보시면 2009년서부터 12년 정도까지 사실 주식시장에 자동차 화학 정유 빼고는 없을 때였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때. 아주 행복했는데. 네. 자, 그 다음부터 쏟아졌던 게 뭐냐면요. 2012년도에 산타페 DM이 나오는데 수타페 물이 샜대요. 아. 근데 보통 신차 사이클은요. 네. 보통 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네, 산타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차례대로 차가 쭉 나오는데 신차 사이클은 보통 디자인 철학,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차를 이제 결국 마케팅할까에 대한 전반적인 게, 네, 산타페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갑니다. 네. 왜냐면 자동차는 선행 개발 기간이 2년 3년 되기 때문에 2-3년 전에 이 트렌드를 먼저 예측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문제가 2012년도 스타트를 끊었던 신차서부터 정말 아군도 이렇게 아군이 없는 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터졌어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그랬죠. 세타 엔진 리콜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조 원의 비용을, 네, 치렀죠. 아. 제 기억에 2016년도에 페이케이션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페이케이션? 페이케이션이 뭐냐면 이제 아반떼 신차를 내놓은 지 제 기억에 한 3-4개월밖에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차가. 네. 미국에서.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지만 그때는 어땠냐면요. 신차를 내놨는데 재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료로 타세요. 그리고 0.9% 정도의 오토론을, 네, 가지고 한 60개월 동안 편하게 타세요. 이게 사실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6개월 동안 그냥 타고.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얘기 많이 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네. 네. 지금 현대 자동차의 연결 매출에 포함되는 게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 금융법인들이 있어요. 돈 엄청 번다며요. 근데 제 차화정 때는 20%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네. 그러던 게 뭐 이런 이 사단을 겪으면서 0%까지 가요. 그러니까 금융법인이 완전히 탈탈 다 털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월스트리트에 훌륭한 뭐 백인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얼바인 쪽에. 그런데 0%까지 가져가서 사람들 이탈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으면요. 네. 생산법인, 판매법인, 금융법인이 서로 떠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법인장이 오게 되면 나머지가 희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60개월 무이자할부해라. 그럼 60개월 무이자에 대한 폐해를 누가 받을 거냐? 나머지 다 죽는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막 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소비자가 사는 걸 트랜잭션 프라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얼마의 토탈 비용을 지불해서 차를 사냐.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판매법인이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금융법인이 손해를 보든지. 그러겠죠. 근데 그게 최악이었다가 하여튼 최근에 아마 반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하여튼 페이케이션이라는 이벤트가 아반떼가 나오자마자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신차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3, 4년 동안 팔아먹어야 되는데 큰일이다 처음부터. 제가 계속 잃어버린 5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차화정 이후 5년 동안은 정말 악재의 연속이었고요. 기억 그렇구나. 나시겠지만 2012년도에 EPA 미국 환경청이 야 너 연비 치팅했잖아. 그래서 페널티 냈어요. 그게 뭐냐면 연비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2014년도 삼성동 부지. 그때 주가가 일주일 만에 30% 빠졌습니다. 저도 그때 팔았어요. 자 그리고 12년도에 테슬라 모델 S 나오면서부터 지금은 뭐 굉장히 큰 얘기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사실 이게 야 이 테슬라가 전기차가 나오니 되겠어? 라는 생각인데 계속 무럭무럭 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랬죠. 2017년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중국의 사드. 사드 이후에 그때 제 기억에 중국이 2002년도에 처음 1공장 진출해서요. 1공장, 네.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쉴 새 없이 공장을 지었는데요. 갑자기 사드 미사일 딱 배치한다고 그러고서 판매량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참 이게 아군이었던 게 네. 4공장, 5공장이 원래 이 디자인 캐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4공장이 30만 대, 5공장이 45만 대니까 75만 대의 추가적인 증분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사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신공장 두 개가 완전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큽니다. 지금까지도 그 공장은 지금도 빨고 있어요? 그렇죠. 1공장 매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계속 지금 리오토라는 회사에 1공장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아마 여러분 많이 모르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원가율이 차화정식의 74%까지 떨어졌던 원가율이 최악의 시기에 84, 85%까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비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재료비의 상승이 도대체 왜 있었냐? 중국 법인은 연결 매출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49%라서? 그렇죠. 지분법 평가 50대 50인데요. 둘 다 경영권을 주장 못하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중국 법인이 저 지분법으로 떨어져 있고요. 네. 반면 부품사들은 다 연결 매출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중국은 단기 순이익으로 떨어진 이익을 현대자동차 한방 측이고요. 그다음에 북경기차 중방 측이 나눠서 배당으로 갖게 됩니다. 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가인 부품사는 대부분 다 한국 업체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가율을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높게 쳐졌습니다. 중국에서. 왜냐하면 뭐 다 많이 벌어봐야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나눠 먹으니까. 글로벌리 힘든 부품사한테 넉넉하게 챙겨주자 중국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프레스 업체, 판금 업체 할 거 없이 다 12%에서 15% 굉장히 높았어요. 그 부품사도 다 현대 계열사예요? 아니지. 그건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있습니다. 부품 회사들. 위아 같은 경우는 엔진을 만들고 뭐 네. 모비스도 가 있고 하여튼 그 부품사들이 현대차 계열사도 많은데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울산에서 고생했지. 네. 북경에서 좀 챙겨.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인도, 남미 공장들은 전부 다 이익을 하나도 못 벌고 네. 중국에서는 매출 볼륨도 클 뿐만 아니라 네.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 형님 뭐 중국에서 넉넉히 먹었으니까 다른 쪽에서 좀 힘들어도 버틸만 합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결 매출의 원가에는 중국 법인이 들어갈까요? 자동차 업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리 부품사들이 조금 이제 희생한 부분이 원가율에 반영될 겁니다. 반면에 지분법 평가액에 반영되는 거는 지분법의 증분만 포함돼요. 그런데 부품사 입장에서는 전 세계 평균했을 때 4% 5% 영업이익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중국이 현대자동차 기준만 하더라도 1, 2, 3, 4, 5공장의 캐파를 다 합치면 150만 대까지 증가했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연간 목표가 47만 대예요. 그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7만 대 생산이면 150분의 47. 1공장 매각하면 30만 대 마이너스. 거기다가 4, 5공장이 겨우 10만 대 조금씩 올라오고 나서부터 더 이상 증설을 이제 결국 스탑시켰기 때문에 네. 아직도 가동률이 반이 안 나와요. 근데 자동차 업체가 가동률이 50%가 안 나오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는 조금 포기할 부분은 포기했어요. 이제 포기했고 부품사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다른 쪽에서 원가율이 높아졌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현대자동차가 늘 보면 4권역으로 나눠서 내수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시장 등등 해서 쪽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신흥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현대가 네, 러시아 뭐 현대기아 뭐 남미 뭐 이런데요? 남미도 그렇고요. 네. 러시아 1등. 인도도 원래는 스키마르트라는 회사가 뭐 압도적 1등이었는데 이번에 현대기아 합산으로 해서 5월 달에는 1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는 원래 절대 강자입니다. 현대자동차. 근데 이 신흥 시장이라는 게 뭘 먹고 삽니까? 커머더티. 즉 원자재 네. 팔거나 이렇게 해서 버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커머더티가. 그러다 보니까 신흥 시장에 돈이 없어서 네. 굉장히 차를 오랫동안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 주가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2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차화정 시기에서 급기야는 6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다시 뭐 애플 때문에 28만 원 한번 찍었고 지금 한 22, 3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23만 원.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긴 시간 동안 저도 봤을 때는 야 다행히 그래도 여기까지는 와 있구나 정도의 지금 느낌이고요. 엄청 노력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엄청 노력했어요.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정말 도와주셨고요. 또 네.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만둘 때 이제 제일 좀 골치 아팠던 게 지배구조 개편 문제. 왜냐하면 제 기억에 2018년부터 정몽구 회장님의 건강 이상설이 있었고요. 네. 아무리 건강이 안 좋으셔도 새벽 5시였으면 꼭 출근하셨던 분인데 출근을 못 하신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였고. 그때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김상조 위원장 오게 되면서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네네. 압박도 굉장히 심했던 때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지배구조 개편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네. 주주들이 반대를 했어요. 야 이런 그림, 이런 스트럭처 가지고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빠그라졌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아마 외국인 수급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당시에 행동주의 펀드였던 엘리엇. 이 네. 주식을 단기적으로 굉장히 샀고요. 추종하는 펀드들이 막 사면서 주식 지분이 한 40, 제 기억에는 45%까지 올라갔었나요? 그때 외국인 지분이. 근데 그때 지배구조 개편이 실패하고 아무리 어택을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자 대거 팔고 떠납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게 떠난 게 지금 30% 언더까지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게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계속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네. 연기금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 팔고 있는 걸 충실히 좀 받아줬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네. 쪽은. 그런데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사실 쉽지 않았고요. 특히 애플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있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야 빠지라고 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 던졌구만. 그때 잡아도 많이 팔면서 지분이 지금 29%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0% 안 된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태봉 센터장이 자동차 카반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30%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외국인 지분율 기준으로 30% 미만 처음. 그렇죠. 아니 이렇게 신흥 시장이 잘 나가고 잘 하는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악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 얘기를 좋은 드리려고 거. 그러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22, 23만 원에 걸쳐 있는 이 상황이 네. 쉽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꺼낸 거고요. 네. 네. 요거는 아마 젊은 친구들이 기억 못 할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제 좋아지는 것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동차 잘 팔릴 거니? 라는 부분하고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로봇도 하고 UAM도 하고 뭐 전기차도 하고 자율주행 다 한다더니 이거 도대체 주가에 반영된 거 맞니?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에 반영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요. 충격적인데. 하나도 안 됐다는데. 자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왜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정말 좋아요 좋아요 얘기하는 게 뭐죠?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없어 못 판다는 게 장사할 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지금이 딱 없어 못 팔아요. 왜냐하면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뭐냐면요. 억눌린 수요가 네. 사실 이제 움츠린 게 우리가 멀리 뛴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 머리털 나고 재고일수가 두 달 언더로 떨어진 건 처음 봤어요. 이 재고일수라는 게 뭐냐면요. 네. 생산법인이 자동차를 막 찍어내요.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 때까지는 이 현대자동차의 저 엄청난 이저 힘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만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팔아라. 네. 이게 현대자동차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우선주의예요. 일단 찍어내.
그럼 어떻게든 판다 판매법인은. 아, 만들기만 하면. 그리고 그게 네. 처음에 100여만 대 생산 규모에서도 900만 대까지 캐파 들어갈 때까지 먹혔단 말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 엄청 주고 파는 거예요. 800만 대까지 그렇게 올라왔어요. 밀어내기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네. 8배가 오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800만 대까지는 먹혔는데 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법인과 금융법인이 막 서로 떠넘기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이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네. 이제부터는 판매의 퀄리티를 높여라. 네. 안 팔리면 만들지 마라. 라는 것도 뭐 이번에 GM 메리바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앞으로 재고 많이 안 쌓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재고가 없으니까 만드는 우리가 이제 보통 MSRP라고 얘기하는 게 권장 소비자 가격 내지는 공장 출하 가격인데 그렇죠. 네. 보통 거기서 판매법인이 이익을 남기고 딜러 인센티브, 커스터머 인센티브라는 걸 빼고 나서 팔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돈 다 받고 싶은데 차 안 팔리고 재고 많으니까 소비자나 딜러가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판매법인 입장에서는 100대 사면 싸게 해줄게. 근데 만약에 판매법인은 80대밖에 필요 없어요. 그럼 20대를 억지로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요. 왜냐하면 인센티브 워낙 크니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고가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차도 안 샀고 또 소비도 안 했을 뿐더러 또 자동차 생산도 많이 줄었고 반도체 쇼트지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재고 일수가 지금 두 달이 안 된다는 건요. 내가 만약에 빨간색 차를 사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재고가. 썬루프를 달고 싶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차를 못 살 정도입니다. 이 재고가 일수가. 근데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아마 대량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지만 네? 지금 수요를 공급이 단기간 메꾸기 어려워요. 그 얘기는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같은 얘기지만 인센티브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자 인센티브가 낮아졌다 하면 연결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법인의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판매법인의 20분기 연속 적자였어 현대자동차는. 뭐냐면 인센티브를 주면 매출액의 차감 요인입니다 판매법인 입장에서. 그러면 공장으로부터 돈 주고 사오는 주체가 판매법인인데 사고 왔는데 여기다 이익을 이 더 해야 되는데 싸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다 인센티브 퍼주니까 매출에서 차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판매법인은 늘 적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법인한테 야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네가 이제 희생해. 해서 20%대의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금융법인은 어떤 게 있느냐. 3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리스를 구성할 때 아. 3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얼마 받습니까 했을 때 40% 정도 감가 상각 되니까 6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돌려받은 차를 중고차로 바로 넘기면 사실은 60%의 돈은 이제 테이크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신차 인센티브를 확 쳐버리면 동시대 중고차 가격이 폭락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신차가 이렇게 싼데 내가 굳이 중고차를 입시 장가게 살 필요가 있겨? 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 한 50% 될 거라고 계산을 해서 리스를 구성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나는 50%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스를 구성했는데 아. 55%, 60%를 받으면 그 10%를 그만큼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금융법이 이익 폭증했겠네. 폭증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쇼티지, 이 중고차 시장이나 네. 신차 시장의 쇼티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고차 가격이 계속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법인의 리스에 대한 어떤 제가 보기에 시장에다 판매하는 쪽에서는 원치 않던 아니 뭐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들이 이 대거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뭐 가장 좀 긍정적이고요. 네. 아까 이제 회장님 건강 얘기를 드렸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실패했을 때 사실 제가 좀 약간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잃어버린 5년 동안은 의사결정이 전무했습니다. 의사결정이 쉽게 말하면 전기차로 가자. 잘 주행을 가자라고 저도 계속 뭐 대강당에 뭐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도 얘기도 하고 네. 했는데 웃기지 마라 약간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온다 이 시대에. 아, 그래요? 그렇게만큼 보수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열변을 토했죠. 아, 왜냐하면 아마 제 페이스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지난 5년 전 6년 전 전부 다 현대자동차 가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획실 전원 모아놓고 뭐 얘기하고 뭐 그랬던 게 네. 저희는 이제 해외 시장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외에서는 너무 변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지배구조 개편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네. 공식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등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거의 95%였어요. 근데 회장님은 원래 럭비공 인사라 그래서 네. 너 집에 가봐! 하게 되면 법 가야 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럼 한 번 더 불러 또 다시. 네, 굉장히 네, 그렇죠. 그래놓고 이 친구 왜 안 보여? 하게 되면 다시 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럭비공 인사가 굉장히 임원들한테 두려움이었어요. 아, 예측 불가능한. 네. 근데 회장님이 출근 안 왔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와 이거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임원들은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는 힘이 별로 없었어. 왜냐 아버지도 좀 아들이 좀 견제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힘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사실 굉장히 의사결정을 애매한 공백기간이었어요. 공백. 맞습니다. 아. 그래서 잃어버린 원인이 나온 거고요. 네. 근데 수석부회장 회장으로 올라갔던 거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내부에서 아. 봤을 때.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편 없이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네. 범현대가의 정치지반이 인정을 해준 거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아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변화, 뭐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든지 UAM 사업부를 첨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앱티브하고 손잡아서 미래의 동력을 2.4조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기업을 하고 JV를 입는데 2.4조를 한 방에 돈을 낸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제가 봐도 이 숨가쁠 정도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됐냐 안 반영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차화정 시기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최대였을 때가 제 기억이 2.4조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분기 적자까지도 갔었죠. 그렇죠. 최악이었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갔던 거고요. 지금 아마 와서 아, 이번에 뭐 1.8조, 1.9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반응, 느낌 없으시겠죠. 네. 저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없는데 이 정도다. 네.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갔을 때는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00만 대 캐파 중에 현대기아가 지금 700만 대 정도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면 찍어낼 수 있고요. 중국은 아까 있지만 연결 매출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네.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시설들이 그냥 뭐 이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약이기도 하지만 네. 거기서 비어버린 70만 대, 80만 대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동남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5만 대, 25만 대짜리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고요. 베트남의 CKD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에서 안 팔리는 물량들을 동남아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원가율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아까 질문적으로 친 것 중에 하나가 해당될 텐데 아마 최근에 노조 문제 때문에 또 아마 일단 반도체... 잠정 파업 중단이에요. 그렇죠. 20일까지는 중단인데 이것도 아마 잘 생각해 보시죠. 노조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왜냐하면 금속노조하고도 친하고 뭐 노조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보여요. 그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6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공장이 86년. 그 다음 3, 4, 5공장이 91년도에 지어져요. 네. 자 그럼 보시죠. 보통 22살에서 24살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입사하죠. 입사를 합니다. 네. 근데 공장을 짓게 되면요 한 방에 사람들을 뽑게 돼요. 뭐 이해 가세요?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체코 공장이나 러시아 공장 저 다 탐방을 가봤지만 전부 다 20대 아주 젊은 뭐 예쁘고 아주 젊은 남녀들이에요. 금발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평균 연령이 24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 짓자마자는요 가장 인건비가 싸고 노동의 어떤 가장 이제 효율이 높은 젊은 친구들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마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울산 공장을 지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2, 24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년이 60세죠. 한번 더 해보세요. 지금 2021년도입니다. 1공장, 2공장서부터 속속 60세가 꽉꽉 차서 대거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90년, 91년도에 공장이 가장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네. 이때서부터 더하기 시작해 보시면 지금 30년 예, 곧 다 그만두고 나가실 때가 됐어요. 네. 그때 한꺼번에 입사한 분들 한꺼번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네. 도요다의 사례가 그걸 완전히 입증하고 있는데요. 도요다가 우리보다 훨씬 20, 30년 앞선 회사죠. 그죠? 네. 근데 그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지금 현대보다. 네. 그 얘기는 만약에 20대 젊은 분이 일단 공장에 취직을 하고 60세 나이 드신 분이 그만둔다. 연봉이 같을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왜냐하면 60세까지 정년을 꽉 채우신 분의 연봉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높죠. 그 처음 들어오신 분은 낮겠죠. 그죠? 근데 자연증분이 한 조금만 지나게 되시면 한 30% 이상이 퇴사를 하게 되세요. 네.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강력한 노조의 어떤 저 이 구성원들의 한 30% 정도가 불과 1년, 2, 3년 사이에 다 나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거는 조합원들의 수가 너무 빨리 줄어요. 근데 현대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인위적 구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구조에서. 네, 그렇죠. 자연 구조정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되게 구군이다. 아니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군이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 도요다가 우리보다 훨씬 연령이 낮아요. 먼저 그런 먼저 출원한 거죠 이거를. 아, 이 과정을. 네.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우리 소아리 공장이나 화성 공장 보시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회사나 공장을 떠나실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 없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아, 많은 분들이 연세가 또 되셔서 나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자연구조전이 그렇죠. 된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복순호조가 허용된 다음에 젊은 분들은 야 이건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기회를 좀 달라. 네. 사실 건강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네. 노조도 사실 한쪽으로만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퇴사한 다음에 네. 또 계약직으로 뭐 잠깐 쓰는 것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큰 흐름은 일단은 우리가 이 원가의 대부분은 재료비 아까 이제 중국 말씀드렸죠? 네네네. 중국 쪽이 좀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다운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는 가장 연봉이 센 분들의 대거 어떤 이제 자연 이 퇴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 경비는 감가상각이 주로입니다. 이게 보통 80대 10대 10이 황금 법칙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재료비 80%, 노무비 10%, 경비 10%.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건 주로 뭘까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인데 공장을 만들 때 보통 10년 정액 감가상각을 씁니다. 근데 공장 지은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98년도 인도 공장, 2002년도 중국 공장, 2005년도 미국 공장, 그 다음부터 6, 7, 8, 9, 10, 11까지 브라질 공장이 12년도에 마지막 공장이니까 이 공장들이 10년이 거의 다 되어요.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한꺼번에 제가 봐도 투자를 해서 100만 대에서부터 800만 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사람과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일제히 제가 봐도 다운될 수 있는 시기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도 시작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현행 자동차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차 사이클이 지금 정프로님 차 워낙 좋아하시니까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차 괜찮지 않습니까? 아, 잘 나와요. 이제 그랜저 몰고 있는데 저보고 아 형 그랜저 사라고만 난리예요. 아, 제가 왜냐면 5년 동안에 너무 이때 이 험한 거를 봐서 지금 나오는 차는 나올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아 이게 질은 어떻습니까? 아 보시죠. 사실 현대자동차가 약간 실기를 냈던 게 국제 유가가 우리가 이제 이 서프라임 모기에 터지고 막 쫙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20불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네네네. 이제 현대자동차 어떻게 고민했냐면 야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해외 증권사에 다 예측을 부탁했어요. 네. 다시 유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SUV에 대한 비중을 사실은 안 늘렸구나.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아, 유가 분석가들 진짜. 자 그래서 네. 트렌드는 라이트럭 즉 SUV로 막 움직였는데 현대자동차는 SUV에 대한 증가를 주저했고요. 아, 그때 제가 봐도 상품 기획을 좀 잘못했어요. 그 지난 5년 동안은 SUV만 팔리는데 세단을 꾸역꾸역 팔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A 뭐 베뉴서부터 B 뭐 코나 뭐 C 세그먼트의 뭐 이 투싼, 풀라인업 뭐 팰리세이드, 뭐 GV70, GV80까지 엄청 많죠. 사실 SUV로 도배를 벌였죠. 도배. 자, 또 하나는 뭐냐? 후륜구동 플랫폼이 지금까지 적자 모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후륜구동 쓰는 거는 정프로님 딱 보셔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뭐가 있습니까? 후륜구동? G80인가? 다 제네시스예요. 네. 제네시스. 근데 플랫폼이라는 건요. 대규모로 많이 써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네. 플랫폼 단위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커집니다. 네. 이걸 보통 우리가 플랫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현대 기아가 같은 플랫폼을 쓰게 되면 원가가 뚝 떨어져요. 근데 후륜구동은 제네시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K9이 후륜구동을 씁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네시스가 처음에는 우리 제네시스 차 한 종이 있다가 그 다음에 에쿠스를 뭐 G90이라서 흡수했다가 지금은 파생 모델 포함해서 8개가 나올 겁니다. 제네시스. 예, 8개가 나옵니다. 제네시스가. 그러면 후륜구동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업의 원가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돈을 버는 건 SUV 라인업 확충.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이제 후륜구동 플랫폼 활용 용도 증가.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미국이라든지 인기를 좀 얻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돈을 벌어준다. 이게 네. 지금 이제 현행입니다. 네. 그럼 남은 5분 동안은 미래를 얘기했는데, 자 미래는 제가 네. 왜냐하면 뭐 이 3프로도 그렇고 옛날 우리 저 팟캐스트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네. 미래였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왜 그러면 주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냐? 네. 올해 벌 이익이 아마 이 영업이익 기준이 한 7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고무적인 게. 2012년도 맥스 때가 8.4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네. 7조까지 올라왔는데 예, 반도체 쇼트도 있고 막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훨씬 높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요.
파업에 따른 부분도 다 메이크업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쇼트질이라는 것도 메이크업 됩니다. 왜 확신을 하냐? 제가 22년 동안 봤지만 늘 조선모사였습니다. 파업이나 뭐 때문에 눌리면 연말 가면 끝내 다 만들어 버립니다. 현대는 또 그런 또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조분들이 또 한번 화끈하게 파업하지만 만들 때도 화끈하게 만들어 줘. 일 좀 해보자. 네.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두둑 만들어 버립니다. 아. 근데 지금은 쇼트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아마 현대자동차의 메이크업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차들도 준비되어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10배가 안 됩니다. 지금 올해 포캐스팅으로.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PBR 0.85배. 똑같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해외 니오 같은 경우가 80조. 그다음 이번에 무슨 뭐 리비안이라는 트럭이 뭐 지금 아직 몇 대 못 팔고 있는 트럭인데 상장하면 79조래요. 네. 목표가 현대자동차 50조가 좀 뭐 안 되거나 그러죠 지금 50조.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AM이 로봇은 뭐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가에. 아. 자 그래서. 로봇은 보선 다이믹스 이번에 완납이 됐죠. 네. 1조라는 돈을 완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보선 다이믹스 파견 인력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선 다이믹스 보내서 로봇 기술을 저희가 아마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스하고 네. 제가 보기엔 같이 이제 시너지를 창출할 거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빨리 도전적으로 UAM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네, 네, 네. 제가 봐도 화나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현대자동차가 2028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UAM을 그냥 한 2년 당길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할 겁니다 UAM을. 그 UAM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앱티브하고 손잡았던 모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내년 내후년에 뭐 스마트 비클 아키텍처라는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통합 제어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내년 내후년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가 참 제가 좀 불만인 거는 아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곧 있을 AI데이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숫자도 좀 얘기해주고 우리 미전 굉장히 브라이트하다라고 막 좀 자신 있게 얘기해주면 사실 주가도 펑펑펑 올라갈 텐데 계속 함불래요. 먼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혼나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네, 문화가. 그래서 네. 늘 답답한 게 뭐냐면 주가는 실물의 선행성이 있는데 네. 이 선행성을 늘 현대자동차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GM이나 포드나 네. 뭐 다른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를 한 번씩 터치했어요. 터치했기 때문에 컨벤셔널, 즉 내연 기업만 가지고도 주가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네,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내년에 아니, 그, 네. 그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했던 금액 자체도 크고요. 네. 비전이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 50%, 뭐 UAM 뭐 20%, 네. 30%, 네. 로보틱스 20%. 이 포트폴리오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바탕 그림은 잘 그렸는데 색칠하거나 이제는 완성을 해드려야죠. 네. 그림은 충분합니다. 이제. 이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많은 분들이 실제 그림을 완성하는 데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마 단계적으로 보일 때마다 아마 우리 주주분들도 아마 점수를 주시지 않겠나.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냄새가 안 나니까 최근에 해외에서 있는 ETF를 제가 뜯어보면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게요. 퓨처 모빌리티 ETF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빵입니다. 빵. 안 들어가 있어요? 빵입니다. 빵. 무슨 얘기냐면 뭐 NXP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은 막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자동차 펀드 ETF에 자동차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도요타도 안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도요타는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즉 현대자동차의 미래성에 대해서 퓨처 모빌리티 ETF에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 있는 거고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이 만약에 퓨처 모빌리티 ETF 같은 뭐 우리가 KRS라고 칼스 같은데 보시면 아마 구성 보면 현대자동차 빵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펀드에는 한 3% 정도씩 들어가 있지만 미래의 퓨처 모빌리티 펀드에는 들어가지도 않다. 그래서 바꿔 생각해보면 야 외국인들이 인정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알기 시작하면 편입 시작하겠네 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29%까지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죠, 좋은 예, 예. 거고 그렇죠. 제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말씀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자동차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그러고 뭐 저 친구 나오면 맨날 좋다고 그래가 아니라 좀 크게 보시면 네. 지난 5년 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 23만 원 가 있는 것도 엄청 그동안은 막 한 4, 5년 동안 한골 탈퇴 한다고. 아유, 그럼요. 전 감격입니다. 응? 감격이고. 응.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세타투 엔진 또 조단위로 막 저 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고 중국에 네. 대한 부담감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동남아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약간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좀 보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혹시 네. 아 워낙 이제 너무 재밌어갖고 뭐 중간에 뭘 여쭤볼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이제 지금 현대차가 밝게 보고 있는 것 중에 약간 우리가 너무 밝게 보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미국의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른바 뭐 독일의 독삼사들이라든지 그런 전통 있는 혹은 뭐 이른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차들이 그런 메이커들이 뭐 변신하기도 좀 워낙 덩치도 크니까 힘든 상황에 있다가 이제 막 그들도 전기차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현대차는 빨랐을 뿐이다라고 혹시 사람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벤츠 나오고 뭐 저 폭스바겐 나오고 하면 현대차가 지금 잠깐 뭐 아이오닉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먼저 가긴 했었으나 별로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혹시 그런 펀드에도 안 넣고 뭐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일단은 저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림은 그렸는데 네. 현대자동차 내부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언제쯤 돈을 벌고 언제 BEP가 되고 이런 구체적인 일단은 이 결과들을 아직 어필을 잘 못했어요. 예를 들면 네. 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2025년도가 되면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BEP를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언뜻 해줬죠.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 그때까지는 쉽지 않겠구나. 근데 2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구나.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UAM 이런 로봇 쪽에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의 구체성은 지금 결여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본격적인 트리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손에 잡히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이건 뭐 철칙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한국형 어벤져스를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나올 때마다 아, 저 친구 또 얘기할 텐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 DNA예요. 한국의 스마트 DNA가 가전에 접촉이 접목이 되니까 스마트 가전이 되니까 세계 1등 올라온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요소가 독일 기업하고 일본 기업에서 냄새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약간 뭐 구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한국의 결국 인프라가 이 스마트를 돕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면 친구들하고 어깨동무를 안 하고 또 내재화하겠다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아마 찌찌찌 할 겁니다. 또. 저 친구 또 고집부리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선 체제가 되고 나서부터 바로 어깨동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K도 만나고 삼성도 네, 만나고 LG도 다 만났잖아요. 그거는 현대 문화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 그거는 점수를 주고 싶다. 아, 뭐 그런 거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마 좀 느끼시지 않겠나. 네, 네. 그러면 우리 저 고센터장님이 그 현대자동차 그 경영진하고도 친하고 노조하고도 친하잖아요. 가셔서 H-Day를 3%하고 같이 한번 하시자고. 네? 아 그럴까요? 아 그럼 뭐 여기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 지금. H-Day. H-Day. 네. HK-Day. 기아도 넣어야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명불 허전이다. 아 그러니까 저 다 옛날 얘기 네. 옛날 얘기 명불 허전이야. 아, 괜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네. 한 40분의 시간도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게 그냥 네. 진짜 아, 맥을 짚네. 맥점을 딱 짚죠. 아, 찰진. 아까 박병천 부장님도 마지막에 저 한마디쯤 하고 가셨어요. 네. 저도 말씀드린 게 그 많은 또 이게 시청자 분들 우리 저 애널리스트 좀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네. 저희 업무가 워낙 많은데 이렇게 네. 한 번씩 나와서 알고 있는 것들 또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가 쉽지 않은 얘기들이었는데 네. 댓글에서 너무 이제 또 험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나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아 그래요? 이거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상처받는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 또 칭찬해 주시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왜냐하면 이제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이 애널리스트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500명, 600명 가까이 줄었는데 네. 저희가 여의도에서 이제 사람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칭찬 릴레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 3%라도 네. 그런데 좀 앞장서 주십시오. 이 애널리스트 진짜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래요. 이분들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기관의 뭘 대변자 이런 프레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금융회사들이 바보입니까? 이쪽에 고객이 많은데 이쪽을 생각하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적어도 고태봉 센터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칭찬 릴레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 역시 고태봉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